알겠어, 나는. 요거 따뜻한 거 딱 딱 있었다. 짝대놓고 짝. 대진아라, 대진아라. 내 겁나!
적합함을 할 땐 개인이지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. 보셨습니까 여러분? 윤석열을 구속 사살하라. 3만 오면 술 처먹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나라 꼴이 이런 상황에 이틀 전 윤석열이 바로 기자회견 핵심에 방문했다고 합니다. 1인당 무려 10만 원이 효과하는 고급 횟집에 술 처먹으러 간 것입니다. 일광종폭입니다. 일광종폭. 일광파 종폭입니다. 불러놓고 일일로 세운 사진의 모습은 나의 종폭을 막물게 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일광파 종폭입니다. 일광파 종폭.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집에서 있는데 자기네 측근들 불러다 놓고 술 처먹고 노는 대통령 가만둘 수 있습니까? 압수수색 몇 번씩 해야 됩니다. 외쳐보겠습니다. 나라 경제 말아먹는 윤석열은 폐지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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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처먹을 거면 내려와라. 윤석열은 폐지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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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이면 횟집의 단 이름이 바로 일광이라고 합니다. 단순히 지역 이름을 딴 횟집이라고 치기에는 지금 친일 일색인 윤석열이 또다시 친일 인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? 외쳐보겠습니다. 친일 매국노 윤석열은 폐지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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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뼛속까지 친일파 윤석열은